진심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음 씨의 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안 믿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지. 그렇죠. 뭐 믿어주는 거다. 그렇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라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믿어준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무서운 말인 게. 그렇죠. 그 신뢰 관계가 또 믿어줌으로써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이게 정말 그 신뢰 관계라는 그 진심이라는 그럼요. 게 얼마나 빨리 그게 무너지는지 좀 진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무너지면 믿지 그쵸? 않으니까 안 되죠, 그게 그쵸? 진심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더 이상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맞아요, 엄청 무서운 보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증명해 그게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게 사실 그렇죠. 서로 서로 되게 좋은 거기는 한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또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열심히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잘 살아봐요. 아, 좀 믿어주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오히려 괜찮아요. 아예 믿을 거리가 없게 행동을 절대 사람을 기대시키지 않는 것. 네. 우와, 배신의 아이콘. 그렇죠. 잃을 게 없거든요. 애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거를 메이튼에다가 적용을 하시려고 요 말씀을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적용은 그쪽에서 하셔야죠. 아, 그런 거예요? 믿고 던진 건데. 아, 그래요?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아니,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오늘은 이누 씨가 인트로 박살내지 않으셨나요? 사소한 감동 막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막 이렇게 쳐내고 막 이렇게 쳐내고 막 이랬으면 그렇습니다. 네. 자, 메이튼의 진심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느냐? 아, 되게 세상 고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메이튼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매니악한 측면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엄청 유저 친화적인 브랜드는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좀 정체성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이튼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브랜드인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왠지 가닿기 어려운 약간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근데 과연 오늘 이 EM100C 메시아 모델 우리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신뢰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믿고 있죠. 그럼요. 좋은 기타가 엄청 올 것이라는 걸. 맞아요. 네. 이러다가 한번 이제 이상한 거 한번 오면은 이제 박살이 나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마니악한 브랜드일수록 그런 마니아들을 잘 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메이튼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네, 오늘의 메시아도 믿고 듣는 기타가 되길 바라면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메이튼의 EM100C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큰 믿음으로 메이튼을 쳐왔지만 다소 약간 불안한 하나의 포인트가 드레드넛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메이튼에서 하는 첫 드레드넛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메이튼 사실 808 바디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이튼 특유의 드레드넛인 듯 드레드넛 아닌 드레드넛 같은 그 작은 바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거의 약간 메이튼 사운드에 그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 메이튼 딱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게 그 꽁꽁 땡땡한 그 맞아요. 메이튼의 예, 그런 그 사운드가 그 있는데 있어요. 그게 매력적으로 표현이 되면 굉장히 정체성 강한 메이튼 소리가 딱 나고 그게 조금 못생기게 부스트가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특징인데 그게 드레드넛으로 오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지 사실 좀 그게 되게 기대되고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포인트 맞춰서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드레드넛이 아니었던 808 메시아가 엄청 고득점을 받았어요. 점수 엄청 났죠. 명음 씨가 무게 빼고 마음에 쏙 든다. 9.5. 저는 메시아 윌 컴 어게인. 저기 로이 부캐넌이 맞았네요. 그리고 제가 8.5를 드렸단 말이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573만 8천원에 34% 할인가 378만 7천원. 할인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뭐 지름평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드레드넛이니까 일단 요 가격 기준으로 정규 리뷰로는 일단 들어가고 한 줄평 드리고 점수도 드리고 대신에 초고득점이 나왔을 때 탑기어에는 넣지 않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제외시키는 걸로. 네. 원산지 오스트레일리아.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이고요. 네, 전장 105cm에 두께가 118mm, 구프렛 뒷둘레가 76mm, 그냥 전형적인 드레드넛 스펙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무게는 역시나 메시아 808대처럼 약간 무거운 편이고요. 네, 쉐입은 드레드넛 컷어웨이고요. 상판은 AAA 그레이드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이거
참 결이 정말 요새 보기 힘든 그런 그죠. 네, 초고가 모델들에만 사용되는 남아있는 최상급 로즈우드들. 네, 피니쉬는 UV 글로스 내추럴 피니쉬입니다. 4개 마호가니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에 골드 그로브 오토매틱 아주 고급스럽게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특유의 이 꼬다리 있죠? 꼬다리. 꼬다리. 네, 네 꼬다리가 있고요. 앞쪽으로 와서 너트는 본넛입니다. 44.1mm의 좀 널찍한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핑거스타일 하시기 좋고요. 지판 에보니 올라가 있고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의 픽업은 AP5 프로 픽업이고요. 브릿지가 에보니네요. 네, 이게 2012년도에 메시아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메시아는 정말 좋다라는 어떤 하이엔드의 대명사로 메이튼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왔던 맞아요. 정말 믿음과 신뢰의 그런 라인업입니다. 근데 과연 드레드넛에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에서 가장 안정감 있게 만드는 그 바디가 드레드넛인데 맞아요. 메이튼에서는 오히려 드레드넛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가 없었어요. 드레드넛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드레드넛은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메이튼을 봤을 때 맨날 그 808 바디만 보다 보니까 네. 약간 작은. 그거 아니면 메이튼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 몇 대면? 2.17, 2.2, 2, 2. 우와, 38이야. 38. 와, 진짜 아우씨. 압도적으로 무겁네요. 2.38. 무겁네. 뭐야 이거? 2.38. 무게 빼고 역시 또 마음에 들려나? 그러니까 혹은 무게도 싫으려나? 네. 쳐봐야 알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컨덴서부터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옛날 거 한번 좋을까요? 네. 어, 소리 좋다. 어, 좋아요. 아, 좋다. 네. 오, 완전 좋아요. 좋아합니다. 메이트 소리. 오, 소리 좋네요. 소리 되게 좋은데? 엄청 좋네요. 이게 오히려 드레드넛이 되면서 메이트의 그 매력적인 소리가 좀 더 부스트가 되는 느낌이 있죠. 힘이 생겼어요. 소리 되게 좋네요. 이 넥감도 되게 좋아요. 느낌이 조금 다른 기타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뭐지? 어쨌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쳐야 되지?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든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 통소리 좋네요. 좋은데요? 네. 메이튼의 밑단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오, 좋네. 깊이감이 있는 사운드. 다른 브랜드에서 약간 슈퍼 점보에 기대하는 느낌이 메이튼에서 드레드넛에서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비슷해요. 좋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일단 통 소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엄청 좋은데. 앰프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AP5가 뭐 원래 되게 굉장히 좋은 하이엔드 사운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스트럭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웃었냐면은 이게 드레드넛에서 아까 우리가 되게 안정감 있고 깊어졌다 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메이튼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꽁꽁땡땡한 그 메이튼 특유의 소리가 있죠. 그게 약간 통소리에선 거의 가려서 안 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앰프에다 딱 연결하니까 약간 원래 성격 나오는 거 있죠. 좀 나오죠. 약간 술 한잔 하고 성격 나오는 느낌 있죠. 그래서 AR 한잔 했더니 살짝 취해갖고 성격 나오는 느낌 딱 들려요. 지금 메이트 소리 납니다. 잠깐만요, 중음 조금 줄여볼게요. 네. 괜찮죠? 이거 저기 컨디션 한병 먹은 거예요 지금. 좋아요. 확실히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 네, 그렇습니다. 소리 좋은데 그래도?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강하네요. 어, 느낌이. 약간 살짝 나쁜 남자 매력도 좀 있고. 뭐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나쁜 새끼 느낌이라서 여기 좀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만 미드를 여러분들이 살짝 살짝 좀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메이트 내의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맞아요. 약간 그런 좀 싸나운 매력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마니악한 딱 메이트만의 사운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AR 딱 빼잖아요? 술 딱 깨면 완전 아무렇지도 않죠? 완전 성격 좋은 사람인 척. 아니. 어, 완전 이거 봐. 엄청 젠틀한 거 봐. 아, 네, 좋다. 술 먹으면 약간 성격 나오는 기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토미 임마뉴엘의 안젤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젤리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성격 살짝 나오죠 중간 중간에 조금 있어요. 그 막 거칠어지는 좀 러프한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랄까 치는 사람의 어떤 어택에 그게 조금 묻어나지 않나. 그게 메이튼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전체 특징이기도 네네네, 하죠. 메이튼이 다루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좀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핑거 뉘앙스가 너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토미 에마뉴엘 같은 좋은 연주자가 치면은 야 저렇게 좋은 기타가 있어 같은 느낌으로 들리고 이게 미스터치가 많고 잘 못 치게 되면은 기타의 연주자가 먹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기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뉘앙스를 되게 가감 없이 잘 전달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소 투박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좀 매력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점보 바디 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 뭔가 약간 좀 진한 그808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정말 대천사 같은 느낌이면은 약간 타락천사 같은 느낌? 아, 오케이. 일단 네. 천사죠. 일단 네, 어쨌든 메시아 오긴 왔는데 약간 뭐 오니가 한 잔 걸치고 오셔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네, 조금 다른 메시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드레드넛 바디 사운드. 의외로 저는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808 바디가 거의 다였거든요. 메이튼의 스탠다드였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튼의
드레드넛은 점버 바디인 것 같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브랜드가 드레드넛 점버라면 메이트는 그게 808 드레드넛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저는 이 약간 그 타락탄사 같은 살짝 뭔가 좀 취한 듯한 이 성깔이 있는 부분 이게 드레드넛의 약간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메이트는 그 MA 그러니까 막걸리 막걸리 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잘 갖다 붙인데 네, 막걸리 한 잔 걸친 톤 네.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8.5, 8.0.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그 808 사운드를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조금 덜 친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래도 명음씨 9.5 그때 드렸었다가 8.5로 전 8.5에서 8.0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씩 약간 맞아요. 안 친한 느낌에서 한 단계씩 내려간 거지 톤에 대한 퀄리티는 네. 확실히 충분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여전히 메시아였다. 약간 그 오는 메시아들마다 성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네, 다 뭐 반가운 메시아들이에요. 네. 네. 378만 7천 원의 드레드넛 바디의 새로운 매력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메이트의 드레드넛 모델들이 조금 더 입고가 될 네. 예정이라고 해요.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네, 메이튼 드레드넛 모델들 준비되는 대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요새 뭐 난리죠. 그렇죠. 요새 이 깁슨의 어떤 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예전에 그런 불친절하고 뭐 완전 정말 유저를 무시하는 네. 그런 브랜드에서 갑자기 요새 정말 소리 좋고 저번에 빈티지 했을 때 놀랐어요. 네. 너무 좋은 좋아서. 어쿠스틱 브랜드로 이미지 쇄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깁슨의 또 다른 모델들 네, 이구아나 여야 아유 깁슨 칭찬을 하니까 이런 별일이네 별일이야.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구아나 버스트와 SJ200 네, 이번엔 초고가 모델들이에요. 전부 다 네. 600만 원 중반의 가격을 자랑하는 비싸. 네, 비싼 모델들. 하지만 요새 깁슨이라 기대되는 그런 네. 모델들. 그리고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